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어떤 거 그렸는지 기억나요? 네, 원숭이였어요. 오늘은 기린과 원숭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어떤 대화를 나눌지 참 궁금한데요. 그럼 우리 지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원숭이는 기린에게 물었어요. 아주 놀랄 만한 곳이 있는데 나와 함께 가보지 않을래? 기린이 대답했어요. 아, 정말? 하지만 나는 앞이 보이지 않아 갈수 없는 걸. 원숭이는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알려줄 수 있어. 근데 나는 다리를 다쳐서 걷기가 힘든데 나를 태워줄 수 있어? 기린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내등 위로 올라와. 원숭이는 기린 등 위에 올라탔어요. 네, 오늘은 사막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낮은 언덕을 여러 개 그려보세요. 다음. 뜨거운 태양도 그리고요. 다음 선인장을 몇개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인장을 바로 칠해 보도록 할게요. 연두색 말고 다른 색으로 칠해 주어도 돼요. 그다음 파스텔로 사막을 칠해 보도록 할게요.
사막은 덥기 때문에 더운 느낌이 나는 색을 칠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살짝 어둡게도 칠해보고 또 밝게도 칠해보세요. 가루는 많이 날리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크레파스로 잔디를 표현해 주세요. 선인장에 가시도 표현해 볼게요.
다음 하늘도 표현해 볼게요. 하늘도 뜨거운 태양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주황색과 노란색을 섞어 볼게요. 네,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나요? 앞을 보지 못하는 기린과 다리가 다친 원숭이가 서로 도와주고 있어요.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가슴이 따뜻한 만큼 뜨거운 사막도 그려봤는데요. 사막만 그려서 심심하다면 기린과 원숭이도 함께 한번 그려보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